참가 요청을 보내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전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. 이건 시키는 대로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이게 제 SF9 계정인가? 아. 안녕하세요, 다원입니다. 와, 이건 되게 적나라하게 나오네. 이건 그러니까 완전 되게 적나라하게 나오는데. 어,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온데? 방금 이거 처음에 처음에 이거 안, 아, 여러분 안 됐네요. 저 아무것도 몰라요. 인스타 처음 해봐가지고. 반갑습니다, 다원입니다. Hello, I'm Taewon. All of the K-pop fan, SF9's fans, global fans, hello. This is the first time in Insta Live. Hello. I'm Taewon. 나스 세븐틴 팬, 세븐틴 선배님들, 팬 친구랑 기대하고 계신다고. 감사합니다. 기타. 어, 이거는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봐주시는구나. V라이브랑 좀 다르네요. 안녕하세요, 다원입니다. 지금 왜 이걸로 했냐고요? 인스타는 안 해봐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이거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켰어요. 오늘 많이 할 건 아니고요. 그냥 잠깐 하려고 킨 거예요, 여러분. 제가 뒤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가기 전에 잠깐 켰어요, 여러분. 이거 부끄러워요? 저도 부끄러워요, 여러분. 일단 근데 그러시더라고요. 인스타로 라이브를 하면은 많은 팬 여러분들이 확인을 못 하실 수도 있다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전해주세요. 우리 6만 대군의 판타지들에게, 우리 다른 가족들에게도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평소 하던 라이브랑 다른 느낌인가? 저는 오늘 뭐 했냐면요, 여러분. 아침에 뭐 했더라? 오자마자 일단 운동을 했고요. 운동하고 나서 밥 먹고 나서 레슨 잠깐 할 게 있어가지고 레슨 했고요. 그러고 뭐였지? 아, 그리고 뭐 피팅을 해볼 게 있어가지고 피팅을 했고요. 그리고 뭐였지? 아, 이제 녹음해야 되는데 녹음을 하러 가야 돼요. 오늘의 TMI? 저 오늘은 딸기 먹었습니다. SNS 상사, can't wait. Please wait for us. Thank you. 좀 더 다정한 느낌이라고, 이게. 지금 뭐 하는 거야? 지금 인스타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. 밥, 오늘은 소고기랑 흑미밥 먹었어요. 아, 빙수 저도 먹고 싶네요.
더 가까운 느낌이에요. 신기하네요. 아, 손에 상처, 이거 좀 다쳤어요. 다쳐가지고 힘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배고파. 뭐 하다가 다쳤냐고요? 그냥 다쳤는데. 이게,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. 이게 약간, 뭐라 해야 되지? 보통 뭐 하다 보면 왜 다쳤는지 잘 모르지 않나요? 목에는 또 뭐냐고요? 아, 이거 별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약간 뭐 하다가 다쳤는지 모를 정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, 조심하세요. 날이 추워서 한번 넘어지면 크게 다쳐요. 또 한번 뭘 읽어볼까요? 러브 서퍼 다원아 러브유.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네요. 감사합니다. 왜 다쳤냐고요? 왜 다쳤는지 모를 정도로 신경을 안쓸 정도로 안 아픈 거라서 괜찮습니다. 싱가포르는 기회가 또 가지 않을까요? 일본에서도 잘 보고 있다고 감사합니다. 배틀트립 재밌게 촬영했고요. 라스 예고편 재밌어서 대굴대굴 불렀다. 아스 어디서 볼 거냐고요? 근데 제가 본방을 못 챙겨볼 수도 있어요. 제 스케줄이 아직 좀 뒤에 남아서. 세쿠상사 부장님, 판타지 직급 정해줘요. 판타지는 이제 약간 대리 정도로 시작하면 어떨까요? 대리도 굉장히 높은 건 알죠? 처음 시작하는데 대리. 안 떨리냐고요? 떨리죠. 사실, 뭐, 제가 너무도, 아이고, 긁어가지고 아프다. 사실, 뭔가 재미를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또 이게 오해가 또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어쨌든 또 제일 중요한 건 판타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이 약간 또 아 또 걱정하시고 또 안 좋아하실 만한 얘기를 하는 게 있나라는 걱정도 또 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여러분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고마워요. 어쨌든 뽀둥뽀둥 귀여워. 옛날에는 뽀둥뽀둥이라는 말도 의미를 잘 몰랐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팬 여러분들이 잘 알려주셔서 뽀둥 귀여운 거죠. 알고 있습니다. 아 그리고 그거 나왔더라고요. 오늘 찬이랑 서구랑 아는 형님 나온다고 네 기사가 떴는데 굉장히 기대되더라고요. 아는 형님도 이제 또 제가 재패하러 가야 될 곳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찬이 서구가 어여 잘하고 와서 좋은 결과물 낳아줬으면 좋겠네요. 화이팅하십시오. 제가 미래에서 한다고 네이버 실검 1위 찍는데요. 미리 축하해요. 아유 너무 그렇게 하면 너무 좋죠. 근데 뭐 그런 결과 순위에 따른 결과물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
판타지 여러분들이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사실 기대는 많이 안 하고 있어서 그냥 뭐 작가님들이랑 피디님들이 너무 또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즐거운 경험하고 왔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 사실 딱히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. 이거 되게 근데 신기하네요. 느낌이 인스타 라이브 제가 처음 해보는데 사실 뭐 이게 아무래도 브이라이브를 아시는 팬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브이라이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인스타 라이브를 앞으로 많이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이 신기하네요. 참 분위기가 저는 인스타랑은 좀 안 친해서 저는 트위터를 데뷔 때부터 계속 올려왔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신기하네요. 저도 신기해. 그러니까요,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건 라이브가 맞습니다. 지금 시간은 9시 12분이에요, 여러분. 말레이시아에서도 사랑한다고, 응원한다고, 인스타 셀럽 같다고요? 셀럽? 전혀 아닌데. 그죠? 인스타가 더 어색하죠, 여러분? 저도 어색해요. 형님, 앞으로 인스타 많이 해주세요. 알았다. 짜샤. 왜 계정 안 만드냐고요? 별로 안 하고 싶은데, 아직. 나중에 만들면 여러분들 많이 보러 올 거예요. 앞으로 좀 더 다양한 포맷으로 찾아올 테니까요, 여러분.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이쯤에서 뭐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. 카메라 어딨지? 여기 있구나. 오늘은 일단 굉장히 많은 나라의 팬 여러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신기하고 좋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항상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제 컴백도 머지않은 것 같은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 다원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잠깐 봐서 굉장히 좋네요. 많이 힘이 드네요, 여러분. 이따가 11시 라디오스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. 또 뭐 있지? 배틀트립 아는 형님 금요일 밤엔 또 이제 라이브로 찾아올 테니까요.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. 또 뭐 말할 게 뭐가 있지? 킹덤 합니다. 이번 주에 오셔서 SF9 나올 때 많은 응원과 환호 부탁드려요. 그리고 아육대는 잘하고 왔어요, 여러분. 그리고 다른 멤버들은 이제 스케줄이 끝나고 각자 할 걸 하고 있고요. 지금 회사에 있는 멤버는 로운, 찬이, 접니다. 나머지 멤버들은 어딘지 잘 몰라요. 저는 밥 잘 먹었고요. 내일은 1시부터 스케줄이 있어요. 그리고 모레 새벽에 출국해요. 그리고 월요일날 돌아와요. 가는 동안 안 아플 거고요. 뭐 하는 동안 안 다칠 거고요. 항상 사랑하고요. 안녕. 안녕.